이제 녹음이 많이 우거지기 시작합니다. 좀 더, 봄이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요. 벌써 미나리냉이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미나리냉이는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잎 모양 이렇게 생겼죠? 자, 십자가과인데 미나리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 벌써 여기는 꽃이 아주 많이 폈어요. 요 안에 또 뭐가 있냐면 나비나물이 보이죠. 나비나물은 콩가식물이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두 입장이 아주 인상적이죠. 자, 서로 밑에는 아래, 여기는 다시 위, 이런 형태로 아주 봄나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여기도 있네요. 이쪽은 이게 많은가 봐요. 이 주변에 많아요, 보니까. 많습니다, 진짜. 이 주변에 다 그런데요. 저기는 꼭 이 활량나물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활량나물 같습니다. 이거 어수리가 벌써 이만큼 컸어요. 와. 어수리가, 여기 딱 나무라기 좋은, 그런 순입니다. 어수리는 이제 산형과 우리 미나리과라고 그러죠. 맛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맛도 좋고, 여기도 이게 이제 콩가식물인데요. 이 활량이나 나비나물은 콩가식물, 봄나물로 아주 최고죠. 네. 자, 여기도 어수리는 미나리과, 산형과라고 그러죠. 아, 그리고 여기는 자, 이거는 제비꽃인데 둥근 털 제비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것도 나물이 가능하고 여기가 그런 게 많네요. 나비나물 이 뜨물이 우리 진딧물이 많이 낍니다. 벌써 그러니까 좀 빠르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예 하나도 건드린 게 없어요. 우리 개대황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뭘까요? 이게 여기도 어수리가 있고 밑에 또 집신나물이 또 보이네요. 집신나물도 보이고 여기는 진짜 많습니다. 여기는 딱 총나무 이거 적골목순 이 적골목순을 그 제가 아는 아우님이 이걸 먹고 아주 설사를 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야생 나물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좀 많이 먹었대요. 그 얘기 듣고, 아이고, 굉장히 욕받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쪽에도 나비나물이, 여기는 그러니까 선한 안단 거죠. 이렇게, 모래는 이 나물도 굉장히 잎도 이만큼 넓어요. 여기 딱 따면은 맞을 정도 크기인데, 여기 쌀이순, 이거 아시죠? 대극과. 우리 광대쌀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거는 워낙 식감이 좋아서, 이걸 나물을 하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우려야 됩니다. 약간 독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분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이 광대쌀이는. 참 좋아합니다. 참 다양하게 있네요. 근데 특이한 게 작년에는 제가 나비나물을 이렇게 많이 있는 걸못 봤는데 유별나게 나비나물이 꽤 많이 있고요. 같은 콩과에 그 활량이라든가 다른 것도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많네요. 꼭두선이도 지금 이 정도 크기가 됐고 그다음에 여기는 사상자가 사상자는 줄기를 만지면 까끌까끌하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있고, 양지꽃도 많이 피고요. 여기 냇가리 참, 물이 수량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이런 식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습기를 좋아하는 그런 식물들이, 정말 많아요. 참.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이게 그 상사화죠, 상사화. 예, 이게 아마 여기에는 분홍색이거나 연노랑색일 거예요. 이쪽에도 있네요. 요즘 아주 광풍이 불다시피 하는 쇠뜨기. 아주 뭐 효소도 없느라고 요즘은 저게 남아나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자, 약간 물 있는 쪽으로 와서 보니까 궁궁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궁궁이도 여기 순환은 또 안 건드렸어요. 이거는 언뜻 보기에는 구리떼처럼 생겼는데, 예, 구리떼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빛이 많은 쪽은 더 요 대가 진해요. 요 대가 진한데,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주 지금도 나무라기가 좋은 상태로, 자, 입 모양은 이렇습니다. 예, 언뜻 그 여기 모습 보고 그 뭐라 그러죠? 그 저기 지리강월? 이거 많이 틀려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근데 화면상 보면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조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진짜 궁궁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자, 여기 또 보라색 예쁜 꽃 있죠. 자, 이건 뭐 금창초라 하는데요. 전에는 뭐 금난초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복근골초, 조개나물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는데요. 원래 이러면 금창초고 꿀풀과예요. 이것도 단연생이고, 저희 지역에 이게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볼 수 있는데, 이게 약용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 화상이나 뱀독에 이렇게 바른다고도 되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둥근 털 제비꽃하고 종지나물이 동시에 같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로 잎을 좀 하나를 따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차이가 나죠. 모양 차이가 납니다. 모양 차이가 나고, 요 주변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그 개별꽃인데요. 개별꽃이 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뿌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둥근 그 거기를 이제 비대하게 살을 찌려고 지금 잎을 크게 냈습니다. 이렇게 아직 꽃 달린 것도 있네요. 꽃이 달려있는 것도 있고. 자, 또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자, 여기 또 예쁜 꽃이 폈는데요. 창꽃마리 같아요. 창꽃마리. 이게 이제 덩쿨꽃마리하고 창꽃마리. 예, 약간 차이가 있는데, 덩쿨 꽃마리 같습니다. 아, 여기 번져나가는 거 보니까, 예, 덩쿨 꽃마리로 보이는데 굉장히 이쁘죠. 우리가 이제 일반 꽃마리는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이거는 꽃이 요런 정도, 제 손하고 비교해보면 요런 정도까지 커요. 이렇게, 이게 벌써 폈네요. 일찍 폈습니다. 아이고, 이쁘네요. 앞에는, 꽃나무 순이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나무를 할 만큼 있고요. 이야, 아, 진짜 좋네요. 들에 나오면 참 좋습니다. 주변에 이제 바닥에서 늦게 나오는 순들도 이제 거의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무가 좀 늦게 나오는 순들이 있거든요. 좀 추위에 약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늦게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산에 오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게 꽤 많거든요. 네, 오는 대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쁘다.